오늘은 풍수 그림 중 대표적으로 가정에 가장 좋은 풍수 3대 그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풍수 3대 가장 가치 있는 풍수 그림으로 왕죽토 그림, 목단코 그림, 사과 그림을 말한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림이 풍수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비보풍수로 사용하는 그림이며 이 세 가지 그림은 사주와 상관없이 비보풍수 목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풍수 그림입니다. 그럼 각 그림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아볼까요? 왕죽도는 산적한 경제적 어려움에 해소하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부를 창출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풍수 그림입니다. 놀라울 정도의 행운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게 하는 원색의 왕죽도는 풍수 교정학에서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강력한 운기를 방출하는 중요한 풍수 작품입니다. 대나무 그림의 형태는 다양하겠지만 화려한 원색의 대나무 그림이어야 풍수적 가치나 효과를 표출하기에 이런 점을 잘 알아보고 그림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형 초록성 왕죽도를 두 개로 나란히 붙여서 배치하는 것을 대련기법이라고 하며 왕죽도가 가진 왕성한 운기를 3배 이상 뿜어대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한 외국 문헌과 논문에서도 왕죽도의 놀라운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원색의 왕죽도를 걸어두면 당신에게 오랫동안 행운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최고 권위의 풍수 전문가 데이비드 다니엘 케너디, 샤론 스테스니, 카렌 킹슨, 윌리언 투, 사이먼 브라운, 리차드 웹스터,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풍수 자문역인 푸니 등이 왕죽도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소림 상황 외 수많은 세계적인 풍수학자들이 종교와 관계없이 다양한 그들의 저서에서 왕죽도의 풍수적 놀라운 효능에 대하여 상기 내용과 동일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의 창출을 도모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모든 빌딩에 걸어두었다는 초강력 운기를 뿜어내는 원색의 왕죽도. 풍수교정학에서도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며 트럼프는 풍수를 믿을 필요는 없지만 풍수가 재물과 행운을 불러준다는 건 알지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풍수 그림 중 으뜸이 되는 왕죽도는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악재를 해소하고 재물운을 올리는 풍수 그림 중 최고가 아닐까요? 목단꽃은 꽃의 여왕으로 불리며 우리나라에서는 부귀화로 불리는 모란꽃 그림을 말합니다. 풍수적 의미는 재물을 부르는 그림, 돈 들어오는 그림, 양기를 채우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단꽃은 과거 중국에서는 꽃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였으며 현재도 매화와 더불어 나라의 국화로 불릴 정도이니 목단꽃이 풍수적으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목단꽃은 중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해외에서도 행운의 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림이나 시, 노래 등으로 다양하게 묘사되기도 합니다. 목단꽃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단꽃의 의미 중 첫째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꽃으로서 풍부한 꽃잎과 사랑스러운 색상은 여성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국에서 양귀비 등 절세 미녀를 목단꽃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부귀와 명예를 나타내는 꽃으로서 부귀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조선 후기부터 왕가의 홀레복이나 병풍, 민화 등에서 부귀를 주제로 사용되었으며 궁궐의 중전뜰 앞에만 심을 정도로 귀하게 여긴 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풍수사상이 거름이 되어서 여성의 우아함을 상징하기보다는 재물과 행운을 불러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목단꽃 그림에 대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제가 내용을 보강하자면 목단은 꽃이 화려하고 풍요하여 위엄과 풍미를 갖추고 있는 꽃입니다. 그 꽃 모형이 얼마나 장려하고 소담스러우면서 여유와 풍미를 지니고 있으면 가히 꽃 중에 왕이라 할 만하겠죠. 꽃의 풍성함과 재물운을 부르는 색감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부귀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는 화중 왕이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목단 그림은 재물운을 중점으로 사용하는 그림으로 거실 쇼파 뒷면이나 쇼파에서 잘 보이는 곳에 거시는 게 적절한 방이며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실에 걸어야 가족 간의 애정운도 좋아지고 재물운도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상업적 공간의 경우 입구에서 안을 바라보고 정면이나 우측에 그림을 배치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이랍니다. 사과 그림 선택에 있어서 붉은색 사과와 초록색 사과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때 재물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초록색 사과 그림을 사용해야 된답니다. 초록색은 의욕과 성장의 색으로 붉은색보다 초록색을 띠는 것이 집안의 기운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사과 그림 풍수적 의미를 해석해보면 열매가 가지는 결실을 뜻하고 재물을 불러들인다고 하며 꼭 사과 그림이 아니더라도 청포도 그림, 대나무 그림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답니다. 특히 주방 경우 청사과 그림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청사과 그림은 음기가 강한 주방의 기운을 양기로 전환해주고 좋은 기운이 집안 곳곳으로 흐르게 하는 역할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청사과를 소재로 그려진 풍수 그림은 청사과가 가진 청량함이 의욕과 성장의 색으로 집안의 기운을 좋게 해준다고 하며 청사과 그림은 쇼파에서 잘 보이는 곳이나 식탁 옆 또는 현관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사과 그림이 인기 모의를 하다 보니 그림이 아닌 사과 사진을 구입해 사용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의미는 같지만 주변 인테리어와 균형이 맞지 않은 사진을 거는 건 비추천합니다. 이왕이면 그림으로 표현된 청사과 그림을 거시는 게 더욱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알아본 사과 그림은 풍수적으로 재물을 불러서 결실을 맺어준다는 의미가 정확하며 청사과 그림을 주방 또는 식탁 주변에 쓰는 이유는 음기가 강한 공간을 정화해 좋은 양기로 채워준다는 의미와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중한 공간에 맞는 그림을 잘 선택하셔서 가정의 재물도 행운도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과 그림에 대한 의미를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풍수 그림은 각 그림마다 의미나 방위가 존재하길 마련입니다. 풍수아트 뮤지엄은 좋은 정보, 바른 정보로 풍수를 쉽게 이해하고 접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